제 방문이 필수. 가성비 좋은 안면도 아기자기 맛집은 아기자기랜드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발견한 칼국수 맛집이에요. 주차장 앞에 있는 맛집 칼국수가 무척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태안여행 때 재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넓은 건물 실내는 100명 이상 한 번에 앉을 수 있을 만큼 넓고 주차장이 넓어서 대형 버스도 여러 대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기자기 맛집 가까운 주변에는 아기자기 랜드,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도수목권, 그리고 서해안 3대 낙조로 유명한 꽃재변이 위치하고 있어 식사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저도 그렇게 방문하게 되었다가 아기자기 맛집 칼국수가 맛있었고 저렴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그냥 태안에 놀러왔다가 방문했어요. 아기자기 맛집은 좌식과 입식 테이블이 넓은 실내에 배치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하면 되고 평일 점심시간에 방문했었는데 손님들이 꽤 있는 걸 보니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개업했을 때였는데 그때 식사 후 사장님께서 맛있게 잘 드셨냐고 여쭤보셔서 사장님 대박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해드렸었죠. 이번에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 저를 알아봐 주셔서 놀라면서도 감동이에요. 사장님 눈썰미 엄청 좋으신 듯. 안면도 아기자기 맛집은 칼국수 전문점이었는데 4월 5일부터 신메뉴가 출시되었다고 하셨다. 신메뉴로 코다리 비빔밥이 있다고 하셔서 감태바지락 칼국수랑 코다리 비빔밥 이렇게 주문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아기자기 맛집에 처음 왔을 때 먹은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그때는 감태 칼국수가 없었고 바지락 칼국수랑 쭈꾸미 볶음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바지락 칼국수를 주문했는데 바지락도 엄청 많이 주시고 면도 한가득 주셔서 놀랐었음. 면이랑 바지락 넣고 타이머 시간 6분만 기다리기면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면도 얼마나 쫄깃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태안의 바지락이라 그런지 엄청 싱싱하더라고요. 이건 이번에 방문했을 때 새로 발견한 메뉴 감태바지락 칼국수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주문했죠. 감태바지락 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었기에 엄청 기대되었어요. 면 색깔부터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감태는 불면 중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함께 방문한 가족들도 태안에서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인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감태전도 조금 서비스로 주셨는데 감태향이 솔솔 올라오면서 쫄깃한 게 진짜 맛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 감태전을 한 번 더 주문했어요. 감태바지락 칼국수는 면과 고명, 바지락을 끓는 육수에 넣고 타이머를 누른 후 기다리면 됩니다. 비주얼이 일반 우리가 먹는 칼국수와는 다른 게 사진을 찍어도 색감이 정말 예뻐요. 보기에도 예쁜 게 먹기도 좋다고 과연 감태바지락 칼국수도 그럴지요. 타이머가 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딱 맛있게 끓여졌네요. 양이 아주 푸짐하네요.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면이 아주 푸짐해서 가족들 모두 감동. 가격도 착한 곳인데 맛있고 양도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첫 방문 때에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하는 비주얼이네요. 직접 면을 반죽해서 뽑는 거라 그런지 쫄깃하고 특별히 식감이 좋았어요. 바지락 역시 살아있는 바지락을 사용해서 아주 싱싱했고 크기도 컸어요. 감태바지락 칼국수는 감태를 넣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밀가루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고소한 맛과 향 그리고 감태 맛도 살짝 느껴지는 국물 맛이 일품이었어요. 감태바지락 칼국수 이거 정말 대박날 메뉴일 듯해요.
너무 맛있어서 탈곡수면에 고명 육수까지 원샷 해버렸어요. 이 메뉴는 안면도 아기자기 맛집 신메뉴 코다리 비빔밥입니다. 양도 푸짐한데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우리는 코다리 비빔밥이 있는 줄 모르고 이번에 방문해서 주문한 거라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그릇부터 완전 압도하네요. 와, 맛도 최고입니다. 감태바지락 칼국수랑 세트로 먹으면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강추합니다. 딱 봐도 아주 맛있을 것 같은 코다 비빔밥. 코다리 비빔밥은 매콤 달콤 새콤한 맛이고요. 매운맛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정말 맛있게 매운 코다리 비빔밥이었다. 너무 맛있어서 집에 와서도 생각날 정도. 사장님께서 이번엔 신메뉴 맛이 어떠냐고 하셔서 이것도 정말 대박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다. 지난번엔 착한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감동을 주시더니 이번엔 감태바지락 칼국수와 코다리 비빔밥이라는 특별한 메뉴로 감동을 주셨다. 이곳은 태안 안면도 여행할 때마다 필수로 꼭 방문해야 하는 맛집이 틀림없다.